샬롬. 교회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 밖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중에 특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이 미래의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강연자가 이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작용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자는 그동안 한국 교육이 너무나 한 사람의 쓸모있음만을 강조했고 사람의 가치를 인적 자원으로만 보았던 그 한국 교육을 비판했는데요. 저도 아마 그런 세대를 살고 또 그런 세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 어릴 때는 그런 가치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교육 방향이 어쩌면 우리 세대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다양한 방향을 제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이 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일을 담당해야 할까요? 아니, 교회는 교회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약 3개월 지난 시점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계시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 전개를 볼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라라고 하는 것, 그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되는 그런 서론적인 장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 살이를 하면서 막연히 꿈꿔왔던 어떤 자유와 평화, 정의로운 삶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막연한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왜 노예 삶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일까? 하나님은 여러 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이 사회적 상상력을 실행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며 꿈꾸던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 또 새로운 삶의 질서인 것이죠.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로 되는 그 첫 걸음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없이 알맞은 때에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쓸모,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악한 상태인 것, 약한 상태인 것,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나의 교육신조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자유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을 교육하려는 그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데요. 듀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한 사람이 사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책임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이 작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 마지막 부분에서 듀이는 교육과 교사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교사란 단순히 한 개인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른 사회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나는 믿습니다. 모든 교사는 항상 교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사회의 봉사자라는 것, 또 사회 질서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사는 항상 참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리고 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안내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 교사는 이런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예언자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교육 철학이 우리 교회 교육에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그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예언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안내자라는 이 말은 교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이란 바로 사회적 상상력을 일깨우는 작업입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서 그 사람이 사회의 올바른 성장과 질서를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하는 것. 모든 개인이 사회 안에서 잠재력을 발휘하며 서로 책임을 다하는 사회가 일반 교육의 사회적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상상력이란 바로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받음을 깨닫고 서로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적 상상력이 영원히 그저 인상적이고 환상적인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회적 상상력은 꿈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꿈으로부터 새로운 공적인 형태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육이란 이러한 사회적 상상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삶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으며 병든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그 깊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 쓸모 없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목잡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는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지요. 교회는 언제나 죄인인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곳, 그런 모임이어야 할 것입니다. 쓸모, 기능, 능력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나우엔의 글 두 꼭지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참 자아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얽매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는 반복 말이죠. 결국 세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열망을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세상으로 인해 상처받고 화가 나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담대하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아무리 크게 우리 마음을 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절대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이 될 수 없어. 비록 지금 당장 그렇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 진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사랑받은 존재로 부름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꿈꾸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배 전에 같이 부르기도 한 노래인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또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또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 사랑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며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쓸모 있음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눈에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 비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깨달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서로 다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특별함임을 인정하고 한 믿음을 갖고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세상,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예언자요 안내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